안녕. 오늘은 로이나랑 24시간 동안 한국어만 얘기할 거예요. 저번에 중국어로 얘기했던 거 복수, 한국어 버전 시작합니다. I'm good at Korean. It'll be fine. 안녕. We're not starting yet. We'll start tomorrow. 왜? Because I don't want to do it. What do I get? What's my benefit? 없어. Benefit 같은 건 없고 어쨌든 해야 돼. What? 알잖아. No. 요새 가장 대세는 리얼한 거. 저번에 자기가 중국어 할 때 했잖아요. 아, but you got I gave you a prize. 뭐 줬는데? My love. 그냥 풀로 쭉. 난 마음 준비해야 돼. 3, 2, 1. 안녕하세요. 자, 이제 진짜 한국어로만 하는 거야. 저 감기 걸렸으니까 올 하루 종일 말 못해요.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. 방금까지 혼자서 엄청 떠드는. 알겠어. 나 할 수 있다. 자신감 있어. 나 자신감 있으니까. 자신감 없습니다. Don't 무시 외국인. 영화하지 말아니까. 무시하지 마세요라고 해야지. 우리 집 근처에 있는 일본. 그런 거 없구나. 아니야. 일본 라면 만족하고 있어요. 아따 따까이. 가자. 저 한국 처음 왔을 때 한국 막 아예 못했어요. 2016년 한국에 처음 왔어요. 16년, 17년, 18년 그런 4년 동안 대화로만 배웠어요. 매일 한국 친구들이랑 얘기하고 한국 동료들이랑 얘기하고 이렇게 대화로 배웠어요. 뭐 학원, 한국 학원 그런 거 안 다녀왔는데 그냥 혼자 공부? 올해 20년 저는 3개월 동안 백수였었어. 저는 드디어 한국어 학원 다녀갔어요. 그러면 3개월 후에 우리 한국어 선생님 뭐 퇴사 아니고 퇴사했지. 퇴사했지. 그만둔 거지. 그럼 그만뒀어요. 반 전체가 아예 선생님이 나가는 것 때문에 아예 그냥 캔슬됐어. 반 전체. 뭐 한국어 원어민처럼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 쓸 수 있겠죠? 일상생활. 그냥 일상 대화 정도는 되는데 사실 아니 근데 혼자 공부하는 거 그냥 혼자 공부하는 거 잘하는 정도 거지. 괜찮죠. 정말 잘하는 거지. 근데 이제 확실히 그렇잖아요. 저희도 저도 영어 배울 때 딱 느낀 점이 뭐냐면 베이직 잉글리시라고 하잖아요. 그 이제 일상생활에 쓰는 영어나 한국어는 대화를 통해서든 뭐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어느 정도까지 늘릴 수 있는데 그 레벨에 도달한 이후에 더 이제 어드밴스드라든지 이제 고급 영어 뭐 고급 한국어를 쓰려면 분명히 이제 학원이나 뭐 학교나 이런 교육 기관을 거쳐야 되는 게 많아요. 한국 원어민처럼 되고 싶어요. 근데 고급 한국어 배우고 싶으면 뭐 꼭 학원 다녀야 될 것 같아요. 매일 출근해요. 그래서 시간도 많이 없고 계속 혼자 공부하고 있어요. 근데 진짜 대화로만 배우면 진짜 잘하는 거예요. 엄청 잘하는 거예요. 감사합니다. 일상적인 영어는 하지만 거기서 더 말 너무 많아. 어머니 생일입니다. 우! 어머니 여기 있어요. 네, 얼굴 나오면 안 돼요. 얼굴 나올 수가 없어. 우리 지금은 카페 가고 있어요. 네, 어머니. 저만 아는 카페. 지금 약간 로이나가 서프라이즈식으로 어머니한테 모르겠어요. 저도 안 가봤고 제가 로이나가 뭘 생각하는지 몰라서 따라가는 중인데 어차피 어머니 꼭 좋아하는 카페예요. 어머님 좋아하는 크림 카페 왔어요. 서프라이즈 좋아하세요? 짜잔. 그림 그렸어요. 고래 그렸지롱. 고래. 나는
고양이 식빵. 그렸어요? 그렸어요. 오, 비 엄청 많아. 난 뉴질랜드 살 때 맨날 비 맞고 다녔어. 우산 안 쓰고 다녔어. 저도 영국에서 살 때 우산 없고 비 맞았어. 매일매일. 뭐해? 뭐예요? 할 말 없으니까. 한국어 못하니까. 쥐고 있어요. 허리 아파요. 허리 왜? 애기 때문에? 애기. 오빠 때문에 머리 아파요. 애기 때문에 허리 아파요. 그건 인정. 그건 인정. 오빠 나 진짜 천재인가? 천재인가? 천재인가봐. 오 맞았어. 공장 공장장은 강 공장장이고 공장 공장 공장장은 장 공장장이다. 해봐. 피처 파이버 픽더 피더 피더 페퍼. 아니 해봐 한국어로. 피처 파이버 픽더 피더 페퍼 페퍼. 간장 공장 공장장은 따라해봐. 뭐쳐야 돼 그 쓰기. 아니야. 간장 공장 공장장은 간장 공장 공장장증 장정. 간장 공장 공장장은 간 공장장이고 간 공장장고. 공장 공장 공장장은 공장 공장 공장장은 그죠? 맞는 건가? 여기 무시노노. 자 이제 쓰기 테스트 할 거예요. 네. 로이나가 한국어로는 사실 말을 잘 해요. 일상적인 대화나 뭐 당연히 틀린 말, 뭐 미스, 그러니까 실수나 이런 것도 있는데. 씨 영어로 하고 줘. 오빠 한국어 못해요. 로이나 너무 사실 한국말을 잘해요. 일상적인 회화 정도는. 그래서 이거 봐 한국어 못해요. 아니야. 잘해! 근데 어쨌든 한국인 아니라서 잘해. 사실 오빠 교포예요. 어쨌든 이제 받아쓰기 할 겁니다. 받아쓰기 할 건데 제가 부르는 거를 다 받아쓸 거예요. 자 시작. 시작? 어 시작. 네. 시작 소리. 아니 아니 아니. 1번 왕밤빵. 왕밤빵. 잘 들리게 줬는데. 보수 없는데. 동그라미야 네모야. 동그라미. 왕밤빵. 밤? 왕밤빵. 나 아까 맞았어. 미음. 그러니까 내가 물어봤잖아. 그래서 동그라미냐고 미음이냐고. 미음. 미음. 왕밤빵. 빵 안에. 빵 안에 왕... 밤 들어서. 오. 참 잘했어. 왕밤으로 만든 빵이지요. 땡땡땡. 두 번째 기저귀. 오. 뜻은 애기 쓰는 거. 그렇죠. 한번 쉬운 거 해줄게. 진짜 쉬운 거. 진짜 쉬운 거. 하마. 야 이게 함아로도 들릴 수 있구나. 어 하마 맞아. 그지? 어려운 거 주세요. 자 진짜 어려운 거 한번 갑니다. 기찻길. 외국인들이 밑에 받침 들어가는 걸 헷갈려하는 경향이 있어서 받침 들어간 걸 들어가면 그게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. 세상. 이걸 맞다고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. 기찻길. 그 정도는 아니고. 딩동댕 안에서 2번 딩동댕. 딩동댕. 3번. 3번 딩동댕. 4번. 4번 딩. 5번 푸성귀. 푸? 어. 이런 거 어른도 어른 정도 아니네. 어 진짜? 진짜 어렵게 해줄게. 삭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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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장으로 쓰세요. 아니야 한 글자. 한 단어 한 단어. 동물 삭. 오 비슷한데 비슷한데. 오 자 자 적은 거 적은 거 잠깐만 잠깐만 보여줘 보여줘 지금. 오 이게 뭐야. 아니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. 이게 뭐야 어떻게 이거 뭐야. 스트라이크 이거 이래 뭐야. 다 나온다 다 나와. 이거 다 나왔어요. 나올 만한 건 다 나왔어. 싹 하나 답을 틀 답만 비껴가네. 답만 이거랑 비슷해. 이거랑 비슷해. 거기서 뭔가 달라 조금. 여기 뭐가 다르지. 그렇지 뭔가 다르지. 삭삭
아 이렇게? 그렇지 삭 그렇지. 아 천재인가 봐요. 아니 그거 천재까지야. 내 신발 왜 써? 신발 적어봐. 언니 집 가고 있어요. 어머님 생일 위해 그냥 다 가족 다 같이 밥 먹고 그냥 행복한 시간 지금 보내고. 가족 멋있다. 우리 하는 남자 멋있다. 우리 거 긴 거 쓰고 남자를 준다. 걸레 얘기하는 거. 잘 먹겠습니다. 네. 이거 집 옮길 별이 먹었대. 아 그래. 양가 합쳐서. 맞아. 아 내년 다 쓸 줄. 아 이게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. 이거 먹을 거야. 와우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집에 간다. 잘 먹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우리 말할 때, 대화할 때 오빠랑 항상 영어로 대화해요. 맞지? 왜냐면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저는 하루 종일 한국말 써야 되잖아요. 그래서 우리 퇴근 후에 오빠 만나고 저는 그냥 편하게 영어 하고 싶어요. 지금 같이 우리 얘기할 때마다 영어 써요. 오빠랑 한국어 좀 더 써야 될 것 같아요. 오늘 어땠어? 하루 종일 한국어 쓴 거. 여기까지 할 거야? 끝났어? 그래서 도전 끝났어? 끝났어? 아니, 끝났어? 아니. 생일 파티 하고 지금 집에 도착했어요. 뭐해? 하품 엄청 안 해. 피곤했어. 한국어 도전한 거 어땠어? 좋은 거야, 안 거야? 뭐야? 이거 뭐야? 다 되는 거 아니야? 해보세요. See? 안 되잖아. 뭔가. 여기 나와요. 그러니까 이거. 아니야 이런 거 아니고 이렇게. 이거 다들 할 수 있는 거. 아니에요. 오. Ew. What the? 특별 사람이야. 특별 사람 뭐야? 특별 사람. 특별한? 특별한 사람. 특별한 사람이야. 유니크하지. 아, 참. 유니크 헝글리시인데 많이 일을 만족했습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뭐해 갑자기? 팬분들 에게 감사드리겠습니다. 두 번 전하는 거 아니야 한국에서? 아 진짜요? 다음에는 제가 좀 더 로인한테 더 어려운 질문, 더 어려운 대화 약간 유도해서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제가 모티베이션에 동기부여를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중국어도 열심히 다시 공부해야 될 것 같고요. 영어도 공부해야 되고 홍콩어도 해야 되고 전 한국어도 다시 또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. 한국어를 너무 못하는 것 같아요 요새. 안녕히 계세요. 안녕.